저희 집에서는 저희 예. 부모님은 이걸로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았는데 예, 예. 왜 세상 노래를 부르고 다니? 맞아요. 왜 저기 뭐 그때 당시에 마귀 음악을 하려 그러냐? 네, 약간 맞아요. 이제 이런 똑같네. 똑같아. 예. 그렇죠. 아, 사탄. 아마 마귀 새끼라고 그랬어 우리 아버지. 예. 형은 이제 떠나서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네. 저는 부산에서 떠나서 서울로 그러니까. 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떨어져서 뭔가 혼자서 일탈 맞아, 맞아. 아닌 일탈, 방황 아닌 방황들이. 영우 씨도 영우 형제도 굉장히 이미지가 그 교회 오빠 이미지가 굉장히 모범생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 중에 네. 두 부류가 나뉘잖아요. 네. 네. 모범생으로 그냥 쭉 가든가 네. 아니면 나 안 할래 그러고 이제 탕자의 길로 가는 예. 둘 중에 하나인데 사실 저는 좀 모범생 쪽이었고 아, 그랬을 것 같아요. 모범생 쪽을 가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네. 완벽주의적인 이제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되는 맞아요, 상황들이 맞아요. 많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두 명이잖아요. 네. 우리 아버지가 있고 네. 하늘 아버지가 있으니까 네.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하면 안 된다가 이제 그 목사 아들들의 뭔가 이 압박감, 중압감이 되니까 네. 성적은 잘 나왔냐, 뭐 밖에서 사고 치고 다니지 말아라, 나쁜 맞아요. 친구 사귀지 맞아요. 말아라, 저 부산 사람인데 광안리 근처도 가지 마라. 아 그래요? 아 또 그래요? 아 그러니까 뭐 거기에 이제 가면 아, 그러니까. 뭐 밤에 돌아다니는 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들이 되게 가둬져서 그냥 맞아요, 맞아요. 생활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네. 그냥 사실은 교회 안에 있으면 뭐 약간 어렸을 때는 뭣도 모르고 마치 회사의 사장 아들, 회장 아들, 도련님, 약간, 네, 약간 그런 도련님, 도련님, 도련님 후계자, 그래 안녕, 그래 영우야, 막 이런 어떤 맞아요. 느낌으로 그냥 자라났었죠. 맞아요. 그냥 너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라났다가 중간에 한 번씩 뭔가 이렇게 바뀌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오는데 네. 사실 거기서 저는 신앙에 조금 갈등을 많이 겪고 오. 그래서 모범생으로 가다가 확 틀어서 방황을 했던 게 사실은 가수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일 큰 탈선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는 저희 예. 부모님은 이걸로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았는데 예. 왜 세상 노래를 부르고 다니? 맞아요. 왜 저기 뭐 그때 당시에 마귀 음악을 하려 그러냐? 약간 맞아요. 이제 이런 똑같네. 예. 똑같아. 그렇죠. 아, 사탄. 아마 마귀 새끼라고 그랬어 우리 아버지. 예. 형은 이제 떠나서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네. 저는 부산에서 떠나서 서울로 그러니까. 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떨어져서 뭔가 혼자서 일탈 맞아, 맞아. 아닌 일탈? 방황 아닌 방황들이. 사춘기 때 좀 많이 좀 어땠어요? 사춘기 때는? 사춘기 때는 사실은 이제 그 이제 네. 선배님이랑 비슷하게 네. 저도 자매님과 네. 많이 결부된 그런 어떤 찬양들 열심히. 자매가 없는데 왜 음악을 해요? 자매가 없는데 왜 통기타 열심히 치고 그럼. 피아노 열심히 치고 네. 노래 열심히 부르고 하다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실 교회 안에서 문제들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있다 보면 뭐 아버지와 뭐 성도님들 간의 갈등이 있을 그렇죠. 수 있고 교회 내부적인 갈등이 보이고 옛날 어렸을 맞아요. 때는 하나도 보이지 않던 그런 시야가 탁 보이면서 맞아요, 맞아요. 어떨 때는 엄마 아빠의 뭔가 교회에서의 모습과 맞아요, 집에서의 맞아요. 모습이 다른 어떤 예. 그런 것들도 보이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손가락질 이제 그렇죠. 점점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나한테만 그래? 그렇죠. 왜 그래? 라고 그렇죠. 이제 반항하면서 사실은 조금 사춘기를 맞아요. 거쳤는데 그렇다고 하던 공부를 다 때려치우진 못하겠고 적당히 그냥 어떻게 빨리 해서 저기 서울로 빨리 날라보자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긴 했었던 것 같고 맞아요. 아 근데 이제 목사님 아들들은 저도 그렇지만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꼭 듣거든요. 뭐요? 커서 목사님이 돼야 된다. 아 맞아요. 내가 맞아요. 너를 위해 서원기도했다. 이게 범균 씨도 혹시 뭐 서원기도 그런 거 있으세요? 혹시? 저도 이제 부모님이 목사님이 되길 바랬죠. 네, 네. 저도 그랬어요. 서원한 건 그건 부모님의 몫이고, 네.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저는 네. 그 누나랑 저랑 터울이 네 살이 나는데 네. 아이가 안 생겨서 네. 서원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사춘기 때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뭐 그냥 저도 꿈이 목사고 아. 네, 막 아빠 하는 거 멋있어 보이고 그런 아. 저도 꿈이 목사였는데 나중에 커가면서 잠깐만 이거 내 생각이랑 너무 다르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서원을 한 거잖아. 그렇죠, 이런 그렇죠. 마음이 그죠 그죠.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다니엘도 아니야. 저기 뭐야 사무엘도 아니고 난 지금 교회에서 살고는 있지만 뭔가 아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계속 그때부터 사실은 반항을 했었어요. 그 집에서도 목사가 됐으면 하시고 넌지시 이야기하시는 걸로 그치지 않고 대학교를 신학과로 갔으면 하고 그러지 네.
그리고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야 너 정도면 지금 거기 학교 신학과로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정적으로 거기 가면 어떻겠니? 아. 네, 뭐 이제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제 저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압박이 평생 동안에 안 하면 혼날 것 같은. 맞아. 얼마나 무거웠을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몽둥이로 맞고 돌아올래. 맞아요. 그냥 돌아올래. 맞아요. 뭐 이런 얘기.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내적으로 이제 소위 자유하지 못하는 어떤 네, 마음들이 네. 계속 갇혀서 있었던 맞아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맞춰맞아 하고 있는데 네. 이 방송을 보고 있을 많은 PK들이 네. 네. 계속 맞춰맞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공감을 많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 아니 근데 이렇게 갈등하셨겠지만 네. 제 느낌에는 외모상 네. 신학대학 가셨을 것 같거든요. 아니요. 신학대학 안 가고 네. 그냥 영문학과로 갔어요. 영문학과로 가서 절대 안 하겠다고 그러고 영문학과로 가서 이제 서울로 왔습니다. 서울로 와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자유가 생겼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부산에 있을 때는 그 동네 당구장을 갔는데 저희 어머니 당구장 문 벌컥 열고 들어와가지고 영훈어 막 이러시고 주변의 분들 다 하시니까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나 어른 돼서 궁금했는데 왜 당구를 그 당시에 그렇게 범죄시했는지나 그게 좀 이해가 안 맞아. 당구장 가면 무슨 다 전과자들만 있는 걸로 취급해서 당구장 가면 정확 맞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만화방 당구장은 왜 그러지? 당구장 오락실은 오락실. 옛날에 PC방 다. 근데 왜 이렇게 범죄시했지? 나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 건물에 지하에는 만화방, 1층에는 오락실, 오락실, 3층에는 당구장인데. 그 근처만 안 가면 되는데 또 거기가 제일 재밌는데 예, 참새가 저기 방앗간을 지나칠 수 없으니까 거기 가 있으면 이제 여자친구랑 손잡고 다니면 또 여자친구랑 손잡고 다니는 거 저기 김 권사님이 다 보셨다고 그리고 다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자유가 없다가 딱 이제 사춘기를 대학교 들어와서 이제 겪은 거죠.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할 자유함. 아니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우리 아들 목사님 돼야 되는데 하는데 좀 서운하실 수 좀 있어요. 서운하셨거나 네. 조금 충격을 받았거나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에 있으니까 연락을 잘 안 해도 예. 아 뭐 바빴어요 그러거나 아 뭐 공부 중이에요 그러거나 뭐 조모임 중이에요 그러거나 그리고 연락을 조금씩 등한시하게 되면서 저 혼자 하고 싶은 음악들을 이제 좀 시작을 했었는데 시작하고 나니까 이제 집에서는 마치 애가 불장난하듯이 일탈하는 거 이거 걱정되는데 싶어서 몰래 와서 하숙집 자취방을 돌아보고 가시기도 하고 검열하니 이제 검열을 하시려고 하지만 이제 마음속에서는 아 나를 그렇게 가두지 마라. 그때부터는 신앙 가지고도 싸웠던 것 같아요. 이거 엄마 아빠의 신앙이냐 이게 나의 신앙이냐 그렇죠.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이냐 왜 엄마 아빠는 당신의 하나님 그 길만 맞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이랑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음악을 원하실지 안 할지 그건 나한테 맡겨진 거지 엄마 아빠에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 않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싸웠던 것 같아요. 아, 저는 그 당신들이 경험하신 그 목회의 그 많은 어려움과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셨을 그 곧 고난 아닌 고난의 길을 왜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그토록 물려주고 싶으셨을까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그 지금도 가끔 그런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것이 영광된 길이고 사실은 아주 보람이 있는 길이라는 건 이해하지만 네. 뭐 저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것이 어머니 아버지의 또 나름의 강박 아니셨어요? 그렇지. 저 그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아들도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부모님에게도 우리 아들이 삐뚤어지는 걸 성도님께 보이면 안 돼 같아. 와. 그런 것들도 있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막 그렇게 소리치기도 했었어요. 아니, 내가 하는 나의 신앙과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이 다른데. 그렇죠. 나를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깨닫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아니, 그걸 어떻게 알고 엄마 아빠가 다 맞다고 나한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말은 뭐 살아 있어 가지고 하지만 그렇게 이제 빡 논리를 내세워놓고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음악을 사실은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는 생각보다 아, 난 싫어. 나는 그 길을 안 갈 거야. 그러니까 약간 저기 집에서는 세상에서 방황할 때가 이제 제가 되는 거고 벌레만도 못한 얘가 되는 거고 이제 아 하나님 있을 때 없는 자가 되는 거고 맞아. 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구나. 예. 부른 찬양도 다 똑같네. 비슷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제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겉으로 아 제가 잘돼 사는 게 영광을 돌릴게요.
그렇지. 라고 해놓고 사실 저 마음속으로는 그때 당시에는 내 맘대로 한번 해보자. 탕자든 뭐든 그냥 아, 내 맘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한번 해서 이 길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아까 자매님 말씀하셨지만 네. 세상에 나가니까 자매님이 또 얼마나 많습니다. 어, 더 많지. 학생회관 앞엔 자매님이 또. 예, 이뻐. 또 막 아니, 그날 이때 보면 다 이쁘잖아요. 네, TV에 나가면 또 얼마. 네. 이게 좀 약간 이름을 떨치고 싶은 마음,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때 네. 당시에 많이 드니까 그 청소년들한테서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처음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 밖으로 첫 이제 발걸음을 내딛고 혼자 내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 네. 자유함이 있고 네. 또 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벗어났으니까 그렇지. 그동안 그 입시에 억눌렸던 틀을 벗어나니까 네. 너무 좋았죠. 대학교 가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제일 문제가 제일 술 많이 먹잖아요. 너무나 억눌리게 자라다가 네. 이제 하니까 술들을 너무 먹게 되고 막 너무 공부 안 하고 마치 목적지에 다다른 것처럼 이제부터가 시작인데 거기가 끝난 것처럼 엄청 방황하고 탈선하고 맞아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 저도 뭐 다르지 않았던 것 같고 예. 그때 당시에 뭐 스타크래프트 나왔으니까 아, 뭐 예. 밤새서 게임하고 PC방에서. 놀고 PC방에서 놀고 예. 뭐 술자리 같이 가가지고 예. 뭐 전혀 마시지도 않던 술도 조금 배워보기도 하고 선배들이 막 억지로 먹이잖아요. 예. 막 맞아. 그런 식으로 나 나름대로 일탈은 하지만 예. 그렇다고 주의 성수를 빼먹지는 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왜냐면 주의를 빠지면 그 다음 일주일이 일진이 정말 사나울 것 같고 그렇죠. 뭔가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길 것 맞아. 같고 맞아. 번개가 칠 것 같고 맞아 맞아. 네. 정말 맞아 맞아가 난무하는 거죠. 너무 제가 네. 힐링 받네요. 네. 이 모태 신앙들의 공통점이에요. 네.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는 안 빠져. 맞아요. 근데 또 할 건 다 해. 세상에서 할 건 다 해.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뭔가 제가 지금 다니는 교회에 뭐 열린 새신자 예배 예, 이런 게 있는데 너무 헌신자인데 너무나 달콤한 신자인데 열린 새신자 예배 가면 말씀도 쉽고 네. 뭐 좀 저기 형식도 조금 파괴돼 있고 네, 좀 맞아요. 편안하고 예배 시간도 저녁 7시고 그러니까 네. 놀다가 가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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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도장 한번 꼭 찍고 오고 맞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그렇게 유지만 하던 그렇죠. 그런 시기들이 사실은 대학교 때였죠. 저도 소망교회 오후 3시 반 예배 거기 네. 가면 그것도 늦게 일어나서 4시에 가. 그럼 전날 보내들 다 와 있어. 전날 술 먹으면서 술 마시던 다 머리 눌려서 다 와 있어. 나랑 똑같이 모태 신앙들. 어째 제가 보냈는데 다 와 있죠. 저도 그렇게. 가장 좋은 거는 한 새벽까지 놀다가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집에 가서 다시 자는 거예요. 네. 그게 가장 하루를 길게 쓸 수 있어요. 올리버 드셨네. 네. 그게 하루를 더 길게 쓸 수 있어요. 도장을 빨리 찍으셨네. 네. 네. 어차피 하는 거 교회 가서 조금 더 자다가 졸다가 꽝 찍고 가서 자고 다시 하루 네. 시작할 수 있어요. 네. 주일도 버는 거예요. 역시. 네. 하루 버는 그럼 푹 자고. 네. 푹 자고 다시 한번 내가 또 밤에 파이팅을 또 달려보고. 나중에 가수 활동 하다가는 네. 그러니까 자꾸 뭐 스케줄 바쁘고 막 네. 널브러져 있다가 네. 9시쯤 가면 가수분들이 드문드문 또 맞아, 저쪽에 맞아. 있기도 하고 맞아, 예, 그랬었죠. 그러다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뭐 동아리 같은 활동을 하신 거예요? 음악 활동을 네, 합창단 했었는데요. 합창단 했어요. 노래 좋아하니까 네. 노래 이제 하고 싶어가지고 네, 네. 사실은 뭐 막 기도하고 선택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네. 사실은 그냥 제 이름 뭔가 이렇게 그래도 음악 같은 거 하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네네. 그러면 나 중창하고 그랬었으니까 뭔가 합창단 가서 아 저기 그것도 옆 학교 길 건너에 있는 학교랑 같이 조인트를 해서 합창단끼리 뭐 한다고 네. 막 그래서 아 또 합창단 가서 이름 한번 떨쳐봐야겠다. 예. 이제 갔었죠. 예. 거기서 이제 친구들을 만난 게 지금까지 스위스로가. 스위스로요? 네. 아 정말요? 대학교 친구들이. 네, 대학교 친구들. 아 정말 오래 지내는 사이네요. 네네. 근데 이제 어떻게 활동을 하다가 있어요. 이제 프로로 데뷔를 하게 된 계기는 유자음악 경연 대회를 같이 나갔어요. 저는 출신인데 사실은 아, 예, 예. 혼자서 하고 싶어서 예. 유자음악 경연 대회를 혼자서 피아노 치면서 막 이렇게 나갔었는데 계속 떨어졌어요. 아. 그때부터 조금 제 느낌이 제 인생이 조금 싼 기분이 아, 내 뜻대로 뭐가 왜 이렇게 나는 되죠. 간다고 가는데 왜 길이 정확하게 관역을 이쪽을 찍는데 자꾸 조금씩 빗나가는 거지? 예. 이게 내가 주일 성수를 조금 덜해서 그런가 주일에 성가대를 하면 좀 나아질까 뭐 아, 이런 마음을 가지 그런 막 이런 오만 가지 그런 신앙의 뭐라 그럴까요 신앙의 변화들 조금씩 네. 혼자서 생각도 하고 아 이렇게 해야 잘 되나 이렇게 해야 잘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씩 살아가는데
그때 당시부터 유재원 역경연대를 출전하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아. 혼자서는 계속 떨어져요. 네. 그리고 오기가 생겨서 군대 갔다 온 다음에도 또 해보고 그러는데 잘 안 되다가 팀으로 나간 첫 해 대상 탔어요. 됐어요? 아. 그래서 아, 이건가 자존심은 상하지만 아, 이건가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들었지만 그래도 팀으로 잘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행히 데뷔를 할 수 있었어요. 2004년에 유재원 역경연대 대상을 타고 2005년에 데뷔를 했죠. 그럼 꽤 오래 걸렸네요. 97년에 처음 96년에 대학교를 들어가서 그러니까 97년부터 계속 도전을 했는데 네. 2004년에 그렇죠. 대상을 받았어요. 중간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군대 갔다 온 시기도 있고 그렇죠. 예, 저 기획사에 살짝 들어가 있다가 혼자 예. 솔로로 아니 같이 또 들어갔다가 예. 뭐 그러니까 IMF 터지고 또 나온 적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사실은 밖에서 봤을 때는 모범생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너는 그냥 쭉 계단 밟듯이 잘 왔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속에서는 업과 다운이 너무 이렇게 심한 상황들 많이 이제 무명의 시간들을 좀 거치긴 했어요. 그럼 그 기간 동안 부모님께서 계속 그만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만해라 하는 그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돌려놓기 위해서 예. 원치 않은 대학원도 가고 네. 영무가 대학원도 가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하느다란 이중생활을 계속 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중생활을 신앙과 세상과의 이중생활을 계속 해왔듯이 부모님께도 뭔가 나는 나 그리 많이 벗어나 있지 않아요 라는 마음과 이거 들키기 전에 빨리 돼야 되는데 라는 어떤 마음과 그런 것들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면서 계속 살았던 청춘의 시기였던 그 시간 동안 계속 신학 강요는 안 하시고 신학 강요는 계속 하시고 언제까지 할래? 이제 그만 돌아와라. 네가 하는 게 지금까지 안 되는 거 보면 그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게 한 번 안 되면 부모님 말씀을 안 들으면 주변 사람들을 이제 또 목사님들이 얼마나 네트워크가 많아요. 예. 또 뭐 모르는 번호가 02 뭐가 오면 여보세요 받으면 나 어느 교회 뭐 무슨 목사인데 아버 친구분. 네, 내가 저기 그 김 목사님이랑 친해가지고 그래 한번 와봐 가면 또 그만해라 얘기 듣고 돌아와라. 네 돌아와라. 또 어떤 음악하는 분들 네. 지금 이제 스케치북 하우스 밴드 하시는 분들이 네. 부산에 가셨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만나셨나 봐요. 네. 우리 아들이 서울에서 이걸 한다고 하는데 그 마음을 좀 돌려주세요. 대단하시다. 네,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사랑이지만 사랑이긴 하지만 저는 계속 이게 뭔가 나만의 느낌으로 설정이 되는 것들이 없고 자꾸 저는 과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시기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혼자 튕겨나가면서 나 혼자 신앙도 저 혼자 찾아보겠습니다. 제발 제 길도 저 혼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어머니 아버지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이제 얘기들 계속 하는데 뭐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으니까 막내 아들이고 뭐 그러니까 계속 신경이 쓰이셔서 계속 뭐 컨트롤을 하려고 하시고 그 과정에서 그래도 엄청 그래도 관심 있게 늘 내 아들 보신 거네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뭐 기도 열심히 해주셨으니까 제가 많이 벗어나진 않았겠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서 그 과정 동안에 아마 저도 배우고 어머니 아버지도 또 나름대로 당신들께서도 또 저기 깨닫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또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 기간 긴 기간 동안 재정적으로는 어떻게 버티셨어요? 과외 열심히 하고 역시 가르치는 거 열심히 하고 달라 우리랑 길이 달라 저희 이제 반지하방에서 살면서 그렇게 장비 사고 해야 되니까 뭐 버티긴 해야겠고 그러니까 뭐 알바하고 뭐 과외하고 그러면서 버티긴 했는데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게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언제 나는 잘 될까?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면서 있다가 이제 유재원 역경연대가 대상을 딱 하고 그때 당시에 지하에 있다가 임대 아파트가 당첨이 됐어요. 그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제 올라왔네. 그래, 엄청 좋았어. 이게 이제 됐구나. 뭔가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자랑하고. 네. 그 벌써 이제 내가 된다고. 이제 내 뜻을 한번 펼쳐보겠다 그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예전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위에서 코바 안 되잖아 하셨으면 이제 제가 좀 코바 되잖아요. 약간 이런 시기가 조금 이제 역전이 되는. 갑과 을이 바뀌죠. 시기가 조금 이제 왔죠.